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업무 과다 스트레스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사미아메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흡연자가 운동조차 안 하면 뇌 노화 속도가 5배나 빨라집니다. 일본 연구팀이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치료 첫 임상시험에 나섰습니다. 암 등 중증 질환 환자는 한 병원의 치료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늪에 빠진 듯 누군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기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울감과 육체피로까지 동반해 일상생활까지 삼켜버리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년째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인 그림입니다. 회사 가기 싫어증, 하얗게 불태웠어 등 그림만 봐도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 그림들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정서의 저변에 깔려있는 실상이 바로 무리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탈진 상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소진 증후군, 탈진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증상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인정받은 건수는 126건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5.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126건 중 우울증이 52건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가운데 번아웃 증후군은 포부가 지나치게 크고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긴 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휴식시간, 강도 높은 노동 등의 사회적 요인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며 쉽게 짜증이 난다면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모든 일에서 손을 놓아버린다면 번아웃 증후군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거나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 고갈 상태를 보인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딱 하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갑자기 어떤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을 겪게 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통은 이게 내가 우울한 감정이 없거나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라는 것 때문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 업무 태도 같은 것들이 변화를 한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단순히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울함부터 폭식증, 집중력 결핍, 불면증, 분노조절 장애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업무 후에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을 업무에 몰두하기보다 잠깐씩 시간을 내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바람을 쏘며 머리를 식히는 등 마인드 바캉스를 시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을 전해드립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대진 침대에 라돈 쇼크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까사미아 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긴급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30일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토퍼세트의 제품명은 까사온 메모텍스로 2011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제품입니다. 총 판매량은 12,395개 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사미아는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제품을 1개월 내 모두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흡연은 뇌의 수축을 초래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흡연자는 적절한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비흡연자의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49세에서 79세 사이의 중장년 984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이 뇌의 용적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생활습관 중 흡연이 뇌 용적량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담배를 계속해서 많이 피우는 사람은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뇌수축 현상이 5배 가까이 빠른 증상을 보였습니다. 뇌수축이 위험한 이유는 뇌 노화를 유발해 치매나 우울증, 운동장애 등 각종 뇌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IPS, 즉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세계 최초로 시도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퇴행성 관절염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데 성공하고도 국내에서는 치료조차 못하는 우리로서는 마음이 급할 따름입니다. 원천 기술을 일본에게 뺏기지나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교토대 다카하시 준 교수팀은 일본 정부의 IPS 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 임상시험 승인에 따라 IPS 세포로 만든 신경세포를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 이식하는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IPS 세포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세계 첫 시도입니다. IPS 세포로 도파민을 생산하는 신경세포를 키운 뒤 환자 대뇌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가 실험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암 등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중증 질환일수록 2차 소견이 필요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병원과 최고 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법을 묻는 2차 소견 글로벌 주치의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 미국 회사와 함께 2차 소견 글로벌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매일경제 이병문 기자가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레스코 연구소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20명을 건강한 노인 21명과 비교해 연구한 결과 직접 사고 또는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정상인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주행속도 적응 능력, 안전거리 유지, 차선 변경 등 자기 조절 행동 점수가 낮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발생한 사고의 3분의 2가량을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헬스조선 김진구 기자가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 판매를 검토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이냐 안전이냐를 두고 다투는 형국인데요. 서민들이야 급할 때 해열제, 진통제 사서 쓸 수 있으니 품목 확대가 반갑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약사들은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을 특별히 복약지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약사들로서는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국민들부터 설득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실력 행사는 그 뒤라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